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 시간은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버전은 박동순 역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된 버전을 소개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과 존 번연의 천로역정과 함께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기독교 3대 고전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 중소의 수도자 토마스 아 캠피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봄직한 고민들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그 면면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이와 성별, 세대, 문화를 초월해서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신학이론의 설명이나 기독교 처세술의 집대 성분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파고드는 힘이 있는 권면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핵심 진리와 신앙인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를 단순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조목조목 짚어주기서 오늘날을 사는 모든 신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자문이 될 것입니다. 이 박동순 대사님이 직접 라틴어에서 번역한 책인데요. 이 박동순 대사님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고 초대 주이스라엘 대사를 역임하셨으며 미국, 스웨덴, 핀란드, 쿠웨이트, 오스트리아 등 주요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신비 사상가입니다. 라인가을의 캠펜에서 태어나셔서 92년 동안을 이제 수도원에서 보내셨어요. 그는 형제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생활을 하셨는데,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 회에 가담해서 모범적인 경건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 회는 속세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수도적인 청빈, 청결, 복종의 생활을 보내도록 노력하고 재산을 공유하고 또 노동으로 그날그날 양식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 일은 번역본을 이렇게 복사하는 쓰는 것이죠. 그런 사본 및 인쇄, 재본, 교육 이런 것들을 했고요. 또이 프란치스코와는 달리 자신의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는 것이 이 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토마스 아캠피스는 1425년 이후에 부원장으로서 후진 지도도 하였고요. 자, 이 준주성범이라고 한문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크리스토를 본받아는 기독교 세계에서 널리 애용되는 이해독되는 책입니다. 자, 이 토마스 아 캠피스를 얘기하자면 디보티오 모데르나, 영어로 얘기하면 모던 디보션이라는 현대적 경건이라고 하는 또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겸손, 순종, 단순한 삶과 같은 참되며 경건한 실천을 재발견함으로써 사도적 개혁을 요구하는 종교개혁 운동이다. 이건 14, 15세기에 카톨릭에서 새로운 경건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으로 이제 완성되게 되죠. 이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디보티오 모데르나라는 운동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카톨릭에서 유명한 로열라의 이그나치우스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자, 이 목차를 간단히 보면 첫 번째, 영적 생활에 유익한 권면. 그리스인으로 산다는 것, 자신에서 겸손할 것. 두 번째 보면 내면 생활에 유익한 겉면, 내면을 가꾸는 지혜, 겸손의 열매. 또세 번째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내적 위로, 신실한 영혼과 내밀히 대하시는 예수님, 우리 속에서 잠잠히 말씀하시는 분. 이런 목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수도자의 그 명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자신을 또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감리교의 창시인 존 웨슬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합니다. 백종성 목사 LM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